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기준으로 미국 3대 지수는 바이든의 재무장관으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지명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은 1.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 애플이 2.97%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아마존이 0.03%, 페이스북이 0.47%, 마이크로소프트가 0.13%, 그리고 알파벳이 0.51% 하락하면서 대형 IT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 동향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1개 섹터 중에 7개 섹터는 상승했고, 4개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7.0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금융이 1.8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가 0.3% 하락했고, 부동산이 0.3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이제 주요 ETF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OIH로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가 9.6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부진했던 ETF는 리츠에 투자하는 ETF인 XLRE가 차지했는데요.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베넥 벡터스 오일 서비스 ETF OIH는 26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슐런버거 19.01%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동일하게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헨리버튼 그리고 베이커 휴즈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나리스 에너지 시추 업체인 헬머리치 앤페인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와 챔피언 X, 그리고 캑터스, 오일 필드 장비 업체인 내셔널 오일의 바코, 그리고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체인 코어 레버러토리스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은 전체 비중의 72%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ETF 성향별 현황도 살펴보겠는데요. 이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WN입니다. 소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4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롱, 숏 포지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BTAL ETF가 3.2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IWN 아이셰어즈 러셀 2000 밸류 ETF는 총 1454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농산물 업체인 달링 인디그리언트가 0.7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식품 유통 업체인 퍼포먼스 푸드 그룹, 카지노 및 게이밍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 저축 및 모기지 금융 업체인 에센스 그룹, 지역은행인 사우스 스테이트, 그리고 투자은행인 스티펠 파이낸셜,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재생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브룩필드 리뉴어러블 코퍼레이션, 호텔 및 리조트 업체인 메리엇 베이케이션스 월드와이드, 그리고 케이블 TV 장비 업체인 엠코 그룹이 상위 비중 10개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의 비중은 전체의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S&P 500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독립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아파치,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와 EOG 리소시스,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벨레로 에너지,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메르슨 오일과 데본 에너지,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 프론티어,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셔널 리소시스, 그리고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헨리버튼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10개 종목 모두가 에너지 업종에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금광업체인 뉴먼트가 4.82% 하락했고요. 이어서 채권거래 플랫폼 업체인 마켓엑세스 홀딩스, 제약업체인 캐탈런트, 건강관리 장비 업체인 스테리스, 의료기기 업체인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 데이터 조사 분석 업체인 웨리스크 애널리틱스, 프리미엄 IT 업체인 애플, 생명과학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바이오 레드 레버토리스,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문 리츠인 에퀴닉스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장중 이슈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오늘 16.83%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OXY이고요.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개선 기대로 에너지 업종이 오늘 급등한 영향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2.22% 상승했고요. 동종업체인 아파치가 12.41%, 다이아몬드백에너지가 11.6% 등 S&P 500 상위 11개 기업이 에너지 섹터에 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금광업체인 뉴먼트는 전일 대비 4.8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NEM이고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주식과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55% 상승 마감했고요. 동종업체인 베릭골드가 4.28% 하락했고 킨로스골드가 4.65% 그리고 애니코 이글 마인스가 4.24%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상업은행이죠. JP모건 체이스가 전일 대비 2.88%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JPM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기대감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업종이 오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66% 상승 마감했고요. 동종업체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16%, 시티그룹이 3.19%, 웰스파고가 3.22% 각각 상승 마감했고, US뱅크오프도 1.0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채권거래 플랫폼 업체인 마켓익시스 홀딩스는 4.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IT 업체죠. 애플이 전일 대비 2.9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APL이고요. 지난 금요일과 오늘에 걸쳐서 크레딧 스위스와 UBS가 아이폰 12 수요가 이미 동사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동사의 비즈니스 행태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영향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애프터마켓에서는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전일 대비 6.5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SLA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두부시가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신차 판매량의 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동사의 목표 주가를 $1,000로 제시한 영향입니다. 이에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1.56%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중국계 전기자동차 업체인 니오가 12.45%,
샤오펑이 33.92% 급등했습니다. 또한 전기 충전 솔루션 업체인 블링크 차징이 48.3% 상승했고요. 니콜라가 11.49% 상승했고, GM과 포드도 각각 4.02%, 1.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안내해 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문 S 글로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